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바야흐로 1인 가구의 시대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가구 수 중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는 15.5%였고 2010년에는 23.9%, 그리고 작년 2019년에는 무려 29.8%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인 거예요. 이제 혼자 산다는 것이 전혀 낯선 모습이 아니고 이런 추세는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식당이나 술집에서 4인용 테이블을 혼자 차지하고 앉아있는 손님을 반기지 않았고 메뉴조차 2인분 이상 주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곳도 많았었죠. 이제는 혼밥, 혼술 손님들을 위한 좌석 배치와 메뉴들을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변한 것이고 그 변화를 쫓아가지 않으면 도태할 수밖에 없으니까 식당들도 뭐 술집도 변하는 거죠. 바야흐로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처럼 혼자 사는 것이 대세가 되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특히 혼자 살게 될 노후를 보다 안전하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이야 가족과 친척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도 있었을 테고 마을 공동체가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했었겠지만 핵가족 시대를 지나 나 혼자 사는 독거 시대에 접어든 지금 가족과 친척 그리고 지역사회는 노후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일찍이 접어든 나라 일본은 이런 우리의 고민을 앞서 했을 것이고, 그래서 혼자 사는 시대를 안전하게 살아내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 사는 독거 시대를 지탱해줄 인프라 친구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프라 친구, 좀 낯선 단어이지만 곧 의미를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오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과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혼자 사는 힘인 고독력을 키운다는 것이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아니,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혼자서도 오부지게 재밌게 살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지, 우리가 일부러 우리 자신을 은둔형 외톨이로 만들자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쵸? 나이 들어서 남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고독하다 느낄 틈도 없이 재미나고 활기차게 살수 있는 능력이 바로 고독력인 거예요. 스스로 외톨이를 만드는 것은 아닌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자, 그럼 됐습니다. 왜 이러냐면 고독력을 키우자는 말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제 인프라 친구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프라 친구라는 말은 일본의 하쿠호도 생활종합연구소에서 만든 말인데요. 말 지어내기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사회 기반 시설을 얘기하는 인프라스트럭처하고 친구를 결합해서 만든 말이죠. 마치 가라하고 오케스트라를 합쳐서 가라오케를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인프라를 줄여서 많이 쓰죠. 이럴 때는 대개 도로, 철도, 뭐 지하철, 항만, 공항 같이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을 이르는 말로 쓰입니다. 이런 인프라의 뜻과 친구를 결합해서 인프라 친구는 결국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서로 버팀목이 되어질 수 있는 친구를 뜻한 말이겠습니다.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듯이 나이 들어서는 멀리 사는 친구보다 한 동네에 살고 있어 매일 얼굴 볼수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으며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인프라 친구인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서는 이런 친구를 서바이벌 파트너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동반자니까 이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라는지 느끼시겠죠? 그럼 인프라 친구와 우리는 어떤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쿠호도 생활종합연구소가 어떤 인프라 친구들을 원하는지
15세에서 69세 남녀 3,4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지진이나 사고 같은 긴급한 상황일 때 대피를 도와주는 피난 도우미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도움을 줄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요리 등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생활 지식을 전해주는 친구. 세 번째로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을 때 기력을 북돋아주는 친구. 네 번째로는 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과 같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주는 친구.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핸드폰만 있으면 네 가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에이, 그게 어디 그런가요? 사람 얼굴 마주보고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오늘의 결론은 나이 들수록 하루하루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네 친구, 즉, 인프라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이겁니다. 인프라 친구는 우리가 사는 독거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절친한 동네 친구 있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마다 파편화되는 혼자 사는 시대가 대세일수록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서로 간의 연결이 더욱 절실한 시기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마음 맞고 서로 위안이 될수 있는 동네 친구분들 잘 사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은퇴 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